두 회사 간의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분. 결국 두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법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어느 한쪽에 한 소리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소속 아티스트는 그냥 아티스트일 뿐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없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한바탕 소란이 있었죠? 바로 영탁 막걸리. 예찬 양조와 영탁님.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걸로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들로 소식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초의 예찬 양조의 기사, 그리고 영탁님 소속사의 반박, 어느 기자와 예찬 양조와의 통화 내용 등등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초의 기사를 보시면 네, 너무나 자극적이죠? 예찬 양조, 영탁이 150억 요구에 광고 계약 결렬. 네, 150억 원이라는 금액.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몰라도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도 상당해 보이는 큰 금액입니다.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영탁님을 잘 몰라도 일단 기사 제목만 봐도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게 하니까요. 영탁님을 믿고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과하다는 질타를 보내는 사람들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예찬 양조 측에서 이번에 크게 한방 먹인 걸까요? 예전에 최초의 논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찬 양조 측의 행동을 질타하며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관련 내용을 다루며 당시의 예찬 양조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지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에 예찬 양조에 실망을 하였던 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해보면 누가 봐도 영탁님을 떠올리는 상표인 영탁 막걸리. 영탁님 덕분에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었고 그 부분은 예찬 양조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왜인지 재계약은 불발이 되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예찬 양조에 질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 최소한 그 마무리라도 훈훈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탁님께 감사의 인사 이벤트라든지 무언가 성의 표시를 했다면 영탁님의 소속사는 몰라도 적어도 영탁님은 그리고 영탁님의 네 사람님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올 즈음 예찬 양조 측에서 영탁 막걸리의 영탁이 예찬 양조의 백구영 대표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며 언론 인터뷰를 하며 기사에 내보냈죠. 그러며 앞으로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 문제는 없다. 아마 여기서 결정적으로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가수 영탁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영탁 막걸리이지만 어찌되었든 법적으로 영탁님이랑 무관하게 영탁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니 무언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뭐 또 법이 그렇다고 하니 그래, 넌 그래라.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보란 듯이 잘하겠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 이후 그렇게 됐죠. 펩시콜라와의 계약도 성사시키고 말이죠. 아무튼 바로 이런 부분, 마무리하는 과정이 깨끗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찬 양조에 실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 예찬 양조의 반박 기사, 너무도 자극적인 기사.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그리고 현금에 회사 지분까지? 네, 기존 이 사건에 관심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예찬 양조 측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예찬 양조 측에서 주장하길 먼저 작년 최초 계약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건 7억 원이었다고 하고요. 그럼 어떤 근거로 영탁님 소속사 측에서 150억 원을 요구했는가? 라는 질문에 예찬 양조 측에서 말하기를 영탁이라는 상표를 영탁님의 소속사인 밀라그로 측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밀라그로 측의 상표 사용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그 금액을 책정한 것 같다. 하지만 영탁이라는 상표권은 밀라그로나 예찬 양조나
어느 쪽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해도 영탁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하려고 영탁님의 어머니를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협조해줄 것처럼 했는데 결국 해주지는 않았다. 결국 우리는 상표 등록을 하지는 못했고 이후 밀라그로 측에서 상표 등록을 시도했다. 네,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중간중간 영탁님의 어머니도 거론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예천양조 측의 주장일 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숨이 턱 막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속사 밀라그로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행히 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입장문이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요약해보면 일단 예천양조 측이 주장한 150억 원을 요구하며 무리한 주장을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한 금액도 50억 원이나 150억 원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이후 예천양조 측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협상 종료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5월 하순경에 예천양조 측에서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하였고 결국 5월 25일에 밀라그로의 법무법인 세종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 없었던 부분이네요. 쌍방이 만나서 영탁 상표권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예천양조 측에서는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였고 이를 법무법인 세종, 그러니까 밀라그로 측이죠. 법무법인 세종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은 알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협상의 시한으로 정했던 6월 14일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냈다. 네, 입장문의 주요 쟁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50억, 150억이 맞느냐, 이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새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 물론 그 내용도 있긴 하죠. 예천양조 측은 50억 혹은 150억이 맞다. 밀라그로 측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주요 쟁점인 상표권에 대한 부분. 요약하면 이런 걸까요? 먼저 밀라그로 측, 계약을 하되 영탁에 대한 상표권을 밀라그로 측이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 즉 영탁 상표의 사용료를 예천양조가 지불하는 형식. 하지만 예천양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천양조가 영탁의 상표권을 등록하는 걸로 역제안. 하지만 밀라그로 측은 이를 거절. 당초의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형식이어야 된다 라고 제안. 이에 예천양조 측의 대리인은 알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함. 하지만 추후에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영탁의 동의 없이 영탁 상표를 사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 네, 여기까지죠. 반면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방금 위의 내용들이 빠져있고 마지막 예천양조의 이메일 답변 부분인 소속사 밀라그로 측이 영탁에 상표권의 법적 권한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예천양조도 영탁 이름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 내용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탁의 어머님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더한 것이고요. 50억, 150억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한쪽이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경우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한쪽은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한쪽은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이 상표권 부분 그냥 영탁이라는 상표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되었고 결국 결렬이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한쪽은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알았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뒤통수 치듯이 상관없이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어차피 법적으로 상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게 상표권 등록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안 해주고 본인들이 등록했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것. 어떻게 보면 회사 대 회사로 정말 흔한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50억이니 150억이니 이렇게 기사를 때려버린 것. 이 때문에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한방 먹였다고 해야 할까요? 매출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복수일까요? 네, 아무튼 언뜻 복잡해 보였던 이 내용.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먼저 접하며 내용을 보고 그 다음 통화 인터뷰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밀라그로치게 입장문을 보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상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밀라그로치게 쓴소리를 조금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기사의 내용이나 전화 통화 인터뷰 내용 등 너무나 자극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라그로치게 입장문을 차근차근 보면서 영상을 만들며 아, 뭐 또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또 들어서 한편으론 안심도 했는데요. 역시나 쓴소리를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찬 양조에서 이번에 50억, 150억 기사를 터뜨리며 상표권에 대한 내용도 덧붙였죠.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에게 논란이 된 건 요구한 금액이 50억, 150억이 맞는가? 결국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번 입장문, 물론 아니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너무 간결하고 짧다고 해야 할까요? 뭐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말밖에 할 게 없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뭔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는 팬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왠지 이번 입장문에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법 보입니다. 50억이든 150억이든 아니라고 단언하긴 했지만 그럼 도대체 얼마인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입장문을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은 거짓 이라든지 말이죠. 제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히 영탁님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 소속사는? 이라고 한다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역시 회사일 뿐이니까요. 최근 수찬님의 일도 있었고 영탁님의 소속사도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않았던 적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한 제 생각은 무조건적인 편을 든다기보다는 이번 문제 소속사가 책임지고 알아서 잘 해결해라 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영탁님은 아예 분리를 해서 생각한다 입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이것저것 작업할 게 많은데 사무실에서 서류 조각을 보면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소속사에서 넥타이 맨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러라고 돈도 주는 것이고요. 이번 일도 이해찬 양조와 계약을 하던 안 하던 그건 소속사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일이지 영탁님은 그런 내용들은 알지도 못할 것이며 소속사에서 알려주는 결정에 따를 뿐일 것입니다. 이번 일 무조건 영탁님의 소속사이니 100%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소속 아티스트는 이 복잡한 서류 쪼가리 문제와 완전히 별개로 이건 소속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소속사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니 소속사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빠르고 깨끗하게 해결하길 바랄 뿐입니다. 두 회사 간의 사실이냐 아니냐는 부분 결국 두 회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법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어느 한쪽에 한 소리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소속 아티스트는 그냥 아티스트일 뿐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없죠. 괜히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